자, 닌자레전드 현질 요소 정리. 닌자레전드에서 뭘 사면 흑우고 뭘 사면 가성비가 갑인지. 일단 닌자레전드에 보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스토어랑 오른쪽에 보이는 팩, 이렇게 두 가지의 현질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스토어 먼저 들어볼게요. 스토어에 들어가면 뭐 부스트, 코인, 기, 게임 패스, 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스트, 코인, 기, 그리고 이 보석은 그냥 없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스트 같은 것도 대부분 무쓸모예요. 5시간 치 기력, 이것도 사실상 가성비가 개꾸집니다. 자동 판매나 자동 훈련 같은 거 당연히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으로 코인. 대체 누가? 제가 지금 M단위보다 훨씬 높은 SI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한 번 휘두르니까 그냥 얻은 거예요. 대체 이거 누가 삽니까? 3200 로벅스. 물론 이것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진짜 너무 돈 버리는, 이건 흑우도 넘어섰어 그냥. 이거는 아마 흑우도 걸을 거예요. 아, 이건 좀 하고 걸을 거야. 이 네 개는 그냥 없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걸 만약에 이런 거를 사셨다? 그럼 님은 흑우 넘어섰어요. 축하드립니다. 호구를 넘어서서, 흑우를 넘어서서 블랙말랑 카. 이 닌자리전드에서 그나마 현질할 가치가 있을 만한 게 이제 이 게임 패스인데, 이 팻클론. 팻클론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리스탈 이런 식으로 뽑기가 있잖아요. 이런 뽑기에서 뽑히는 팻이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뽑아서 이 5%짜리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3개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죠. 그냥 돈 땅바닥에다 버리는 거죠. 왜냐? 이미 이 닌자레전드에는 최고 등급 팻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미 복사복을 하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거를 사면은 진짜 쉽 흑우입니다. 자, 다음으로 패스롯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3 패스롯,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2 패스롯, 플러스 4 패스롯, 이런 식으로 패스롯을 늘리는 게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여기 팻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팻이 제가 3개가 언락되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 엘리멘탈 효과까지 받아서 팻이 3개가 언락이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7개가 언락이 되어 있죠. 이게 팻 슬롯을 구매하면은 그 수치만큼 동시에 낄 수 있는 팻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이 닌자레전드에 존재하는 현질 요소 중에서는 그나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나마 투자할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현질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곱하기 2 닌지수. 이거는 당연히 이 표창, 이거 얻는 양을 늘리는 거겠죠. 코인, 이거는 이제 교환을 했을 때, 정산을 했을 때 받는 코인을 두 배로 만들어준다는 거겠죠. 스피드, 이것도 당연히 스피드를 두 배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더 빠른 검, 이거는 뭐 이렇게 검을 휘두르는 거를 더 빠르게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의미가 없죠. 지금 한 번만 휘두르면 다 차버리니까는. 하여간 이 닌자레전드에서 현질 요소가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이 성의 팻들이 다 복사복으로 이제 풀리게 되면서 그냥 아예 현질 요소들보다 더 좋아버리는 거죠. 다음으로 용량. 본인의 팻에 보면은 용량, 그러니까 팻에 보관할 수 있는 제한 수치를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분명 제 제한 수치는 20인데 팻을 30개를 들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교환을 해서 받은 팻은 이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복사복으로 팻을 늘리는 거는 용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복사복으로 팻을 계속 늘려간다, 그러면은 이 용량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점.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어에 있는 것들 다 봤고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4개는 아예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나마 이제 게임 패스에서 게임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팻 슬롯 정도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팩입니다. 이 팩은 솔직히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섬 제한을 해제하는 게 400 로벅스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섬 제한이 풀리긴 풀려요. 풀리긴 풀리는데 다만 환생을 하면은 다시 사라집니다. 환생복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환생복을 실패한다면 그냥 400 로벅스 날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럴 바에는 한 30분 투자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부스터류들, 이런 것들은 현재 존재하는 팩들의 성능이 너무나도 준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스터류들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점.
자, 드디어 이것을 말할 때가 왔네요. 진짜 이거는 네, 사지 마세요. 제가 생방송에서도 그렇고 녹화방송 지금 녹화 떠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이거 사면은 진짜 흑우 호칭 하나 드려야 돼. 딱 여기 닉네임 옆에다가 딱 흑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칭호 하나 줘야 돼, 솔직히.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컨텐츠로서 이런 걸 산다. 그런 거는 솔직히 말리고 싶지 않은데 일반 유저분들이 순전히 이제 빨리 클리어하기 위해서 또는 재미를 위해서 이거를 구매한다? 아니에요. 걸으세요. 차라리 다른 게임에 다른 걸 현질하세요. 왜 걸으라고 하느냐? 이 패키지는 여기 보면 시간 제한 있죠? 리미티드 타임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시간 제한이랑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님들은 보통 생각을 하면은 아 이게 지금 13일 13시간 29분 28초 힘은 이제 있으면은 구매를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리미트 타임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더 좋은 팩이 나와요. 이 시간이 끝나면은 새로운 팩이 또 생깁니다. 새로운 등급이 생기고요. 이게 닌자레전드에서 제일 최악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닌자레전드 현질 요소. 여기 있는 스토어에 있는 게임 패스에 패스 슬롯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고려해볼 가치조차 없다.